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들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만남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심을 알 때에 이 응답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 또 온전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산 제물로 산 제사를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하고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이 미래이고요. 오늘이 영원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서느냐, 그게 우리의 미래고 그것이 바로 영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미 내년에 주제도 나오고 귀중한 방향도 나왔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 24시, 순례자 24시, 정복자 24시, 내년을 향한 귀중한 말씀이다라고 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이번 지난 금요일 우리 박가림 목사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다른 것 있더라도 이 부분만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로서 지금 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주어질 응답은 결국은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정복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 앞에 주어질 가장 귀중한 응답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주어지는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나와 현장과 교회의 모든 현장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정복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들로서 실제로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는 기도가 항상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사울은 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사울은 귀신 들렸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망할 예배를 드린 사울은 결국 나중에 귀신 들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과의 비교하거나 자리에 대한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에 나오셔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것 가지고 자리에 또 세상의 것들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 속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바라보죠. 사울은 사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생애는 항상 예배 앞에 서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영광의 역사들을 찬양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는 기도를 해야 하고 남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있을 때 택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다윗을 지도했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다윗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어느 순간에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결국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수금침으로 말미암아 악기 들린 사울을 치료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다윗의 생에 늘 주어졌던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편 23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들이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주어졌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모든 환경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올려졌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은 절대 기억하세요. 나는 이 시대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이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나는 전도운동 때문에 이 시대에 남은 자이다. 그 사실을 아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 시대에 결국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는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뭐냐?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보좌의 우편에 앉으사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바로 순례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무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거 누릴 때 다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생명 가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무한한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귀중한 사실들이죠. 모든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무한한 역사들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 그러면은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상관없게 됩니다. 왜냐? 삼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시마다 매일매일 이 세 가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무한한 능력들을 아마 찾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다. 모든 순간마다 모든 현장에서 순례자의 기도를 누렸던 사실을 말하죠.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 밤에 내게 오사 나를 감찰하셨다.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 17편 3절에는 밤에 내게 오사 나를 감찰하셨다. 시편 18편에 보면 낮 시간에,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바라보는 기도. 사실 시편 23편이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던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걸음 속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아니,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창을 다윗이 피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삼초월의 역사로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꺾은 사건 때문에 결국은 본격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하길라 산에서도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삼초월의 역사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37의 빛의 응답의 역사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지역에 도망가게 되었잖아요. 그 블레셋 지역에 도망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미쳤다 할 정도로,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전부 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누렸던 다윗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삼초월의 응답의 역사를 누렸던 다윗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는데,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는 다윗에게 결국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늘 블레셋에서 공격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기게 되는, 그게 다윗 때였어요. 늘 공격이, 블레셋으로 공격이 왔는데 그 블레셋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다윗에게 왔고, 사실은 다윗 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들을 마치는 그 엄청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다윗 생에 이루어졌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이고, 지금 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길을 가는 귀한 걸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초월의 역사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삼초월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결국은 237 나라의 빛을 바라는, 이게 우리의 목표죠. 237 나라의 빛을 바라는 정복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나는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냥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 그러면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복하게 돼 있고, 우리의 결론을 놓고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귀중한 인생의 걸음들로 인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정말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 말씀들을 잘 준비하고 정리해서 또 다른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축복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남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3초월의 귀중한 응답의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귀한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 앞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와 현장과 교회 속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귀중한 역사들을 볼 수 있는,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는 정복자의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르는 우리 한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 안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에게 허락한 후대와 치유와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누려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에 앞서 오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분들에게 현장 목회의 귀한 주역들로서 삼제자 응답 누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삼스미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 속에 서 있는 기중한 선교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교회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제8회 하나 선교 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또 선교 현장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전부터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